방구석 스타 강사 유리한 데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앞방이고. 네. 좀 가주세요. 아 너무 좁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표정이 밝아. 왜? 국어 자체가 쉬웠다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국어가 쉽다라는 프레임이 지금 9월달에 씌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등급컷부터 보고 할까요? 네. 네. 등급컷부터 확인하면서 왜 이 사태가 난지 한번 등급 보면서 좀 썰 좀. 잠깐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쉬웠다는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쉬웠나요? 아 근데 또 너무 쉬우면은 좀 그래요. 만약에 애들 다 쉬웠는데 내가 못 보면은 너무 좀 속상하니까. 이제는 새롭게 늘어난 약대라든가 이런 걸 노린 친구들이 스물스물 이빨을 드러내면서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1등급 계열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싹 다 잡아먹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에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잖아. 일단 지문 자체가 쉬워지면 네?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3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이 네? 오늘 80, 90점대 받았다고 연락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커뮤니티 계열을 도배한 친구들 3등급에서 5등급 사이거든요. 일단 아이디 자체는 1, 2등급인데 오히려 최상위권 친구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정시 지원할 때 좀 개빡세지는데? 이렇다면 3등급에서 5등급 친구는 자신감 있게 커뮤니티 글 1개 쓸 걸 5개 쓴다든가 5개 쓴 친구는 10개 쓰 도배를 쳐버린다든가 그쵸, 이런 그쵸, 감성이라는 그쵸, 거죠. 그쵸. 일단 여러분들 합법과정문 언어와 매체도 사실은 이 난이도 측면에서 사실 한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쵸. 근데 사실 또 한 문제로 갈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나올 게 있나 싶긴 해요. 솔직히 이번에 화작이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강사는 머릿속에 업매의 지식 다 있기 때문에 툭툭툭 하면 다 찍어.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미안해요. 자, 강사 최초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해설관이 나와서 미안해요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연매는 그 이제 상위권들이 많고 워낙에 대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연매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화작은 평소보다 어렵지 않았나 이 느낌이 있었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리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두 분 싸웠나요? 유리쌤 멱살 쪽이 뜯겼네요. 오늘 진짜 의상은 A쌤인가요? 자 여러분들 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보세요 제발 좀 적용. 그니까 독서 제재가 이제는 수능날 우리가 출연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이러고 수능날 안 된다? 이럼 내가 봤을 땐 멱살 잡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우린 평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서 제재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일단 최악의 경우까지 예상한 여러분 유리한 데이입니다. 일단 본인 나락방지 아닌가요? 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육모 감성은 동양 독서일지였다면 약간 여러분들 이번에는 약간 유럽풍 이 서양 미술사라는데 이것도 제재 퐁당퐁당이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독서 방법 해가지고 방법론적인 얘기 나왔고 이번엔 이제 독서 일지 내가 이 책을 볼 때 목차를 뭐 살피고 이 부분이 이거로 관련져서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쓴 거죠 말 그대로. 죄송한데 이 정도는 뭐 효기심 알쓸신잡 아닌가요? 1장에서 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이 정도면 영상이 더 빠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딱 독후감 감성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제 책을 전혀 읽지 않는 현재 수험생들에게 뭔가 경종을 일으키는. 그치 너네 좀 독후감 좀 써라. 제가 봤을 때는 1번부터 3번까지 네. 수능날 첫날 너무 긴장하니까 요 정도 쉽게 풀고 넘어가라라 어떤 그 수험생을 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혼자 하세요. 애들이 혹시 화작이 뒤에 있어서 뒤에 풀까봐 미리 예약시켜준 거잖아. 아 화작 지문보다 쉽지 않나 이 정도면? 이게 화작보다 쉽다는 거예요. 와 독서 영역을 4개로 굳히는 노력이 이제는 보인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독서제 조금 쉽게 빼겠다라는 느낌들이 보였습니다. 수능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나옵니다. 요게 약간 이제 경제를 살짝 곁들인 깊이 찍은 게 아니라 쓱 여러분 참기름만 네. 찍었는데 네. 가격 탄력성 나오길래 아 이제 저 뒤에서 그래프 문제 하나 뜨겠다 네. 하고 이제 딱 두근두근 하면서 갔는데 여드름 억지로 국어에서 난이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자꾸 합법과정으로 끌고 오네. 아, 그쵸 그쵸. 근데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또 피부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현실성 있는 문제를 내시려고 한 게 아닌가. 여드름 억제 이거 무슨 감성일까요? 뭐 뒷돈을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평가원이? 예. 사실은 이 문제가 연구였을 예? 수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능 때 활용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굳이 이런 게 다시 수능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솔직히 이거는 사회지문치고는 너무 깊이가 얕다. 단순한 내용이 약간 합법과정문의 느낌이 강했다라는 거. 그쵸 그쵸. 사실상 문과 애들이 조금 커뮤니티에서 득세하기 좀 어렵게 만들어놨다. 과연 이과 친구들 여러분들 어떤 또 여러분들 댓글이 좀 남겨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까지 하고 좀 넘어가고요. 네. 요게 이제 최고 난도 지금. 53% 오답률 한 반절 틀렸고 네. 4위까지 두 문제 정도가 오답률 탑5에 배치되어 있는 지문이 나왔는데 인문입니다. 요즘 경향인 것 같아요. 인문 쪽이 좀 어렵게 나오려고 하는데 경제나 과학기술은 그냥 이제 제재 자체만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학이나 기술 같은 건 개념이 이미 명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꼬아서 말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인문은
말을 진짜 꼬아내기 좋잖아요. 고난도로 올라갈수록 솔직히 진짜 킬러는 입문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입문이 맘먹고 어렵게 내면 수능 때 킬러가 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논리학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아, 거짓말쟁이 질문.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면 어떡할까. 그쵸. 지금 채팅창 수준으로는 11번, 12번, 13번 전부 다 고민은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은근히 또 2번 9평의 특인 것 같은데 정답 선지가 너무 허무하고 명확해요. 12번도 많이 틀렸네. 근데 뭐 몇 번이라 헷갈렸어요? 3번이랑 헷갈렸나? 이게 이제 두 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된다. 이제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요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선결정이 됐던 부분이랑 무작위가 됐던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봐요. 내가 요쪽 파트는 이제 선결정 이걸 가정하고 나오고 요쪽 파트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근데 이제 요쪽 파트에서 무작위여도 선택의 주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작위를 전제했을 때는 선택 주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가지 조건 충족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쵸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정답 선지가 나온다? 네. 선결정 과정 고려할 때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주가 아예 다른 거다? 네, 범주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결정 고려해야 돼서 무작위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선결정 따로 보고 무작위 따로 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입문지문의 가능성, 수능 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가원이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유리하게 되는 건 엄청 경계하기 때문에 수능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3번까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역시 이제 가설 실험 구조로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기억에 입각하여 얘가 이제 포인트예요. 나머지 선지들이 솔직히 다 이제 멍멍이거든요. 아 개소리다. 그러니까 4번밖에 답이 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H의 가설의 내용이 조금 모호해 보이더라고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거 요거 선결정인가? 무작인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선결정 선결정으로 들어갔다 H의 가설. 선결정이라고 이제 보고 들어가서 그럼 나머지 다 지워지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입증되면 결론을 거부하지 않아도 되고 선결정이 입증됐는데 무작위가 참일 리가 없고 선결정 입증되지 않는데 선결정 가성 참인 게 말이 안 되고. 아 좋습니다. 자! 야! 이제 메타버스 축제가 열린 그런 시대인데 기술 감성 있나 하고 이제 또 진짜 나 기술 진짜 못하는데 하고 딱 들어갔는데 하는 말이 없어요. 글간의 맥락이라든가 깊이 있는 이해가 없어도 1대1 대응 치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감성. 무슨 감성이냐면 유리한데 1대1 대응 감성이거든요 이게. 그거 컨텐츠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1대1 대응 이거 완전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요 16번이 한의학 감성을 여러분들 16번이 오답률 3입니다 저주인형이거든요. 전 요게도 좀 문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좀 더 지문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너무 보기에 초점을 두고 지문을 거의 그렇지. 안 봐도 되는데 일단 1번 보자마자 너무 말이 안 돼서 적절하지 않고 이미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 보고 찾아야 돼요. 애초에 보기에 글도 없고 얼굴 표정 변화? 여기 얼굴에 점 하나밖에 없네. 진짜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한 저 워딩을 저는 무시한 그러니까 이거 윗글을 굳이 바탕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16번 이렇게 나면 윗글은 무시하고 윗글은 찢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냈으면 소소한 웃음거리라도 갖고 갈 수 있잖아. 16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너무 비국어적인 문제였다. 네 좋습니다. 17번 이거는 그 대상의 성질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는 오수했더라도 국어에서 어휘 문제는 다 맞췄거든요. 그림관 여러분 색깔이 조금 그 보색 대비 안 나오고 좀 비슷했다는 거 손발만 이거고 인어 맞죠? 1, 2, 3 이거고 답을 맞췄다. 야 너 2번 맞아? 3번 맞아? 아 틀렸는데? 야 내가 맞아. 정답이 5번이죠. 맞지. 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번에 수강생들 대상으로 규원가를 예측을 했거든요. 야 진짜야? 네, 까비 근데... 수능 때 나왔으면 아 수능 때 나올 그런 감성도 아니었고 와 모의고사용하고 수능력 없고 나눴어? 당연하죠. 얘 봐라? 야 이제 점점 접신을 한대요? 무당이 되시나요? 규원과 공부했으면은 이미 그 지문에서 뭐가 뿔마고 대충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바박 난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배비장전도 마찬가지로 연계 출장이 높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EBS 변형문제집엔 다 들어가 있었고 설령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용이 굉장히 뻔하고 일단 선지가 너무 그냥 답이 명확히 보이는 선지이기 때문에 자 21번 그래서 양반막간 성악구조가 명확했고 그쵸. 어떤 그런 여성 순환시대 지금 현재 트렌드를 잘 지켰다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요게 비영계 비영계 쉬웠습니까 어렸습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와 이거 어렵겠다 하고 봤
봤죠. 봤는데 뭐야 이거?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 갑자기 완전 주제에서 벗어나버리는 얘기를 해버리면 아 이제 애들은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종가 이거, 종가 연계 이것도 연계의 변형문제집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감성이 이제 그 종갓집의 그 고리타분하고 유교적 그런 감성을 풍자하는 그런 감성이거든요. 어? 근데 그걸 이제 캐치를 못하면 어려워지고 캐치하면 쉬워지는 그런 작품이야. 아, 수능이 한 70여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EBS 연계 작품 중에 확실하게 좀 수능에 나올 법한 지문들은 정리하는 것이 이제 좀 맞지 않나. 당연하죠. 왜냐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왔을 때 손해보는 애들은 몰랐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지. 적어도 고전시랑 현대시는 EBS 다 봐라. 시간 충분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현대시까지도 괜찮았는데 문학에서 5단으로 1위가 나옵니다. 역시나 귀원가하고 작장이야 사설시의 출연입니다. 34번이 최고 단률이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올 포인트도 정해져 있어요. 그치. 제가 심지어 현대 해석을 정확히 이 구절을 봤어요. 일단 기본도 요런데 설비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예? 개조되는 요런 파트. 오. 그리고 삼춘하루 호시절 격물이 시름 없다가 이제 애들이 해석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에 아주 좋은 시절 얘네들은 시름이 없어. 근데 나랑 대비되는 거죠. 요거 어? 실수 이게 얘들이 이거 해석 못해. 이거 귀뚜라미? 귀뚜라미. It's all gone! It's all gone! 실소리 상해울제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입이에요? 감정이입.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난순 지는 속절없이 햄맛만 탈 때 햄 제가 이거 고전시어 필수 어휘 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잠깐만 걱정? 근심 걱정 햄씨! 옥수이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느니 이제 검은고를 탄다는 건데 부용장 적막하니 니기에 들리소니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외로움? 그쵸. 그러니까 적막한 그런 건데 요 파트 이제 해석이 안 되면 이번 선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아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 이 삼춘하류가 내면과 대비돼요. 외부와의 단절감. 요거 이제 어렸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선택감도 안 볼 수가 없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 이거 수능에 계속 나와요. 라디오 방송. 안녕하세요. 협상이 제일 난이도 높잖아. 화작용합에서 협상이 제일 난이도 높은데 막 Y동, Z동 이런 것부터 벌써 어려워 보여. 뭐야 이거 왜 XYZ 이 감성이지? 거의 약간 방정식 감성이거든 지금. 나 약간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싫어지는 거야. 화작은 좀 사회적 실효적으로 좀 아쉬운데? 근데 액동 조합이 왜 있어요 학교에? 내가 봤을 때 그냥 20대 중반대야 이해할 것 같은데? 그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매점인데 이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는 그쵸. 현관에 포장 노력이 좀 있었다라는 거. 일단 화작은 제재상으로 조금 여러분들 거부감이 느껴진 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매인데 되게 많이 나오는 너무 많이 본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거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쉬웠을 것 같고 37, 38이 오히려 더 어렵다 하거든요. 밀치다 깨뜨리다 할 때 쟤네가 사동사가 아니에요. 정답 4번이거든요. 밀치다 깨뜨리다 사동사가 아님을 알았어야 됐다. 그쵸. 요게 난 너무 좋았어. 왜냐면 이 높임법이랑 안긴 문장을 섞어냈어요. 뭔가 굉장히 복합적이니까 애들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39번이 조금 더 허무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중세 같은 경우를 이제 앞에 이제 긴 지문하고 많이 엮어서 냈는데 또 요즘 언어합의체에서 좀 따로 내는 감성이 있네요. 왜냐면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법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야 되는데 중세 파트는 항상 오답률이 높거든요. 지금 개념 다 알려줬잖아요. 언어화매체 황들이라면 미리 다 외웠을 법한 미리 외웠을 법한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면서 마지막 매체인데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 주소는 어디인가인데 유튜브 그만 보라는 건가요? 아니죠. 왜요? 왜냐면 저희가 유튜버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광고에 미쳐있나요? 야 이거 미쳤는데 야 그림 뭐야 이거. 야 기안84인데 여러분들. 와 뭐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기안84가 와서 그려주고 갔어. 여러분이라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떤 말로 정 약간 영어 듣기 감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댓글을 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만하자. 야 유리가 이제 해설을 안 하고 그냥 막 하거든. 이제 진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댓글에 대한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선택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총평. 일부 문제 제외하고 평가원 정성 아쉬워. 다소 허무한 오보니까? 아 요약 잘했어? 문학은 연계율 높다. 너무나도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2019년을 겪은 삼수생이라면 2019년 재현이라고 굉장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난이도 체크에 함정에 걸리지 않을까. 너무 뻔한 얘기죠.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뻔한 레퍼토리인데 6월 어렵게, 9월 쉽게, 그리고 다시 수능 어렵게.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쉬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전 고3이라고 봐요. N수생들은 알죠. 왜냐면 9월? 쉽게 나왔지만 수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우리 고3 친구들 어때요? 너 막 100점 맞고 98점 맞았어? 자 이제 내가 거의 다 된 줄 알고 이때부터 이제 9월 별로 안 해요. 이때부터 이제 원래 오전 6시 잘 일어났는데 오후 6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시? 그럼 수능 전체를 못 보고요. 한 오전 10시 정도. 아무리 내가 평소에 잘했다 하더라도 그 1, 2개월 동안 잠안 하고 놓쳐버리면 수능 때 진짜 나락
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긴장감 갖고 마지막 수능 레이스에 참여해라. 그렇지만 너무 큰 긴장감으로 그것이 이제 개인 어떤 멘탈의 흔들림 이런 것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언으로 끝냈습니다. 점점 방송이 늘고 있는 유리한 대화 여러분들 1교시 함께 해봤고요. 또 이거 책도 나왔죠? 아 맞아요. 네. 여러분 그 혹시나 제 수험생활에 있던 모든 얘기들과 네. 전과목 공부법을 담았어요. 멘탈이 좀 흔들린다 혹은 좀 더 디테일한 공부법을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반팔 하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자 2교시로 바로 넘어갈까?